자, 저희 공중부양 물갈비 나왔습니다. 야!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하다. 예쁘죠?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찍은 것 같고 이제 좀 떠있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아. 아니, 말도 안 돼. 뭐야, 저거. 진짜 떠있네. 누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냐고. 신기하다. 투명인간이. 어떤 원리로 저런 거지? 신기하다. 요즘에는 이 먹는 맛도 물론 기본이지만 저는 비주얼도 중요하거든요. 맞아, 비주얼. 그래서 인별 가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있고. 맞아, 맞아. 무조건 이건 SNS 가게다. 이렇게 내가 여기 써서 이렇게 술 이렇게 맛을 부리듯이. 와, 씨,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나도 찍었다. 죄송. 이걸로 찍어봐. 이제 끓는데? 사장님 이거 끓어요. 응. 아. 잠깐만요. 드디어 비밀이 밝혀진 얼굴. 아, 중간에 봉 같은 게 있네. 아, 뭔가 거치할 수 있는 게 있네. 아이디어 좋으시다. 근데 머리 진짜 좋으시다. 아이디어네요. 저희가 버섯에 간을 맞췄기 때문에 버섯을 먼저 드세요. 버섯을 먼저 먹고요. 네, 여기는 달걀기처럼 졸여서 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고추는? 네, 한쪽에다만 넣으세요. 천천히 매워주세요. 천천히 매워줘요? 그러니까 한쪽에다 놓고 가장 못 드시는 분이 맵다고 생각할 때 꺼내시면 돼요. 그래. 뭐 매운 언니가 다 먹으면 되니까. 그래. 밑에 흰 목이버섯도 있고. 목이버섯. 그다음에 그 매운 고추 있잖아요. 아. 그거까지가 자박자박 끓는 거 보이시죠? 국물 한번 먹어보자. 내가 매운지 먹어볼게. 안 매워. 딱 좋아. 칼칼해, 칼칼. 그리고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칼칼.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안 맵잖아. 그렇지? 뚝불, 뚝불. 그래. 뚝불인데 달지 않은 뚝불. 오, 국물 맛있나 보다. 딱 그 뚝불 맛이네. 담백하니 완전 애기들이 좋아할 맛이다. 이거부터 먼저 먹으라 그랬으니까. 딱 그 뚝배 맛이네. 자, 저희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달짝지근하니. 맛있어. 진짜 맛있다. 숨숨한 단짠. 아, 은이버섯부터 먹네요. 딱 그 뚝배 맛이네. 담백하니 완전 애기들이 좋아할 맛이다. 와. 단짠, 단짠. 목이버섯 먹는다, 언니. 맛있겠다. 은이버섯. 은이버섯이 육수를 흡수했어. 그래서 먹을 때마다 촉촉하게 육즙이랑 같이 나오는 맞아. 거지. 버섯의 향도 같이. 씹을 때마다 그 소스가 나오니까 너무 좋아. 그치? 됐어? 이제 먹어도 돼. 오케이. 고기 먹고 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쫄깃쫄깃. 진짜 꿀떡이다. 너무 부드럽지 않으면서 씹는 맛까지 있어. 맞아. 이거 쫄깃쫄깃하다. 고기랑 버섯이랑. 식감 터지겠다. 어떡해. 와, 고기랑 버섯이랑 같이 먹으니까 식감 입에서 막 터져. 진짜? 진짜? 식감 대장치야. 와, 아미 언니 고기에 양파장아찌 올려서 맛있게 먹네. 이게 식감이 제일 좋네. 이거 양파? 응. 먹을래? 이따 먹어. 난 이따. 지금 저렇게 드시려고 지금 여기다 숟가락에 쌓는 거죠? 예, 예. 저희는 하나씩 안 집어먹어요. 왜 이게 누구 주려고 쌓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느낌으로 아, 뭐 드시네? 와. 자, 수양 들어갔습니다. 와. 아니 숟가락에 고기가 몇 개가 몇 점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소양은 꼬치로 지금 들어갑니다. 야. 야, 푸짐하게 먹는다. 와, 이거 식감 진짜 미쳤다.